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여섯 글자 Q&A 이길 수 있는 거? 갬블러로 돌아온 몬스타엑스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걸로 대결하면 우리 셋 중에 무조건 내가 이긴다.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다 하는 거 어떤 건지 여섯 글자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이길 수 있는 거 먼저 민혁 씨. 요즘 애교 나. 요즘 애교 나 짱! 짱! 좋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좀 이따가. 다음은 기현 씨. 여섯 글자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헌 씨. 성량 크기 짱임. 성량 크기 짱임. 좋아요. 네. 자, 오늘 텐션업 초대석 다른 무엇보다도 무대 올린 하면 정말 다 이겨버리는 K-POP의 갬블러들 몬스타엑스와 함께합니다. 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1년 만에 볼륨에서 다시 만나는 건데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호!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니, 중간에 발을 구르시네요. 네. 시작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네. 발구름 소리가 아주 신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음악방송하고 오셨을 텐데 네. 저녁들은 어떻게 만난 종류로 드셨나요? 사실 이제 음악 방송은 네. 이제 저번 주로 네. 음악 방송 활동은 끝났고 네. 네, 지금 이제 아직 이제 많이 다른 스케줄들도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사실 이제 뭔가 활동이 끝났다라고 느낌은 아직까지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 어떤 거 드셨어요? 아직 저녁은 못 했고 전 점심까지만 했습니다. 점심까지 저도 하셨고. 점심까지만. 네. 점심까지. 저는 저녁 먹고 왔어요. 기현 씨 혼자 저녁을. 네, 일찍 일어나서 밥을 잘 챙겨 먹더라고요. 제때 네. 잘 챙겨. 일찍, 아침을 좀 일찍 먹다 보니까 아점을 이제 일찍 먹고 저녁을 이제 좀 따로 네, 먹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활동이 좀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뭐 바쁘게 활동하시지만 네? 어때요?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좀 아깝게 느껴지고 그러시나요? 사실 원래는 뭔가 시간 아깝다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아, 민혁 씨는? 한 6년 동안 활동하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네. 나이도 있고. 네.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아홉이라서. 아, 스물아홉이세요. 네, 스물아홉이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또 그렇겠네요. 네, 나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뭔가 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소중한 거가 물론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좀 많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구나. 네네네네.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볼륨이 이번 활동의 마지막 라디오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주 화려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세 분 맴껏 누려주세요. 피디님. 오 마이 갓. 신곡 갬블러를 발표하자마자 몬스타엑스에게 인생 배팅하겠다는 전세계 몬베베들이 손에 손을 맞잡았더니 어맛 지구의 화성처럼 띵가 생겨났다는 게 K-POP 학계의 정설. 타이틀곡 갬블러를 비롯한 앨범 천곡이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상위권에 다다다닥 랭크되며 월드스타 입증. 무대만 보면 컨셉만 보면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지만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요계의 최수종 몬수종 X 몬스타엑스의 볼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목을 아끼지 않으면서 열연을 해주시네요. 모든 목을 닫습니다. 너무 좋아. 진짜 와. 지금 겉바속촉의 대명사가 몬스타엑스다. 겉으로는 뭔가 막 남성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까칠하고 쎄 보이나 사실 그 속을 살짝쿵 들여다보면 죄 사랑한다는 말뿐이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는 뭔가 겉도 좀 보드라운 느낌으로다가 컴백하는 거 어떠신가 싶어요. 나쁘지 않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것도 이제 팬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기대하는 그 모습이 그 어색함이 있잖아요. 또 늘 보던 것과 다르면 DJ님도 원래 DJ님의 모습이 있는데 네.
다른 분들이 그걸 원한다 해서 당장 그걸로 딱 이미지 변신했을 때 혹시나 좀 거부감이 느껴지면 어떡하지? 약간 혹시 어색하면 어떡하지? 예, 그런 게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주원 씨는 주원 씨 약간 말랑말랑한 거. 저는 이제 앨범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는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칼라를. 네,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그 얘기를 칼라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업시킬까요 톤?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갬블러로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혹시 무대 반응들 중에 세 분 기억나는 반응 있을까요? 민혁 씨. 그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은 팬분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입덕을 해주셨는데 무대 보면 또 입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이제 팬이 아닐 때 몬스터엑스 봤을 때는 항상 뭔가 화가 나 있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 보이고 기분 막 신경질 내는 것 같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좀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알고 보고 자세히 보니까. 사랑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더라. 박력 있는 사랑해였다. 약간은 오래 봐야 하는 그런 느낌이라. 근데 이해해요. 처음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쵸. 네, 처음엔 모르니까. 그쵸. 네. 자, 0318님께서 요즘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인가요? 네 분 케미 너무 기대돼요. 유유. 기현님이랑 민형님도 꾹꾹 깎아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바로 해드리죠. 야, 아까 또 요즘 애교 나짱이라고 해주신 민혁 씨부터 꾹꾹 깎아 한번 들어볼게요. 와, 이거 바로 시키니까 사실 또 그냥 뱉은 건데 정말 기대되는데요. 얼만큼 짱인지 한번 저 먼저 그러니까 짱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멍석 깔면 잘하는 타입이에요. 하나 둘 셋 꾹꾹까까. 주원 씨 어때요? 아니 우리 왕이 봤을 때 어때요? 지금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잘했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지금 무르르듯이 흘러갔잖아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웠고. 자 이제 민혁 씨. 네. 아유 얼마나 잘할까 진짜.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 들어볼게요. 키키카카. 아니 색깔 있다. 양손 부위로 또 해주셨고. 주원님 만족하세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당신이 뭔데? 나쁘지 않아. 애교킹. 상시다. 맞습니다. 좋았습니다. 9349님께서 우리 주원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9349님께서 몬스타엑스 2형 멤버들이 게스트라니 오디오가 빌 틈이 없겠네요. 갬블러는 지하철 환승하러 빠르게 걸어갈 때 들으면 진짜 힘 하나도 안 들고 지하철 탈 수 있어요. 갬블러 만들어준 허니 천재만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다 그 MBTI E형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DJ님은? 저 I형이요. 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또 8918님 사연은 우리 기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한디랑 우리 몬스타엑스라는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오늘 너무 기운 없었는데 덕분에 힘이 팍팍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십시오. 에너지. 김나은님 사연은 또 우리 또 민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모넥은 뭘 해도 다 좋아요. 들어 눕습니다. 여기에 들어 누우시면 되죠.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몬스타 X에게 궁금한 질문 미션 보내주세요. 번호는 물 공포증이 있으나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민혁 씨가 알려주세요. 번호요? 네. 네. 문자 번호 #8910.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아니 근데 물 공포증이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은 어떻게 땄어요? 그게 저도 참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중간에 진짜 포기할까를 한 40번은 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진짜 물에 한번 뛰어들 때마다 그 선생님한테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올려보내주세요. 네. 이거를 진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그 눈을 감고 이를 안 보니까 다 되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약간 배웠어요.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요. 사실 저는 지금 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다시 지금 해도? 자격증이 있어도? 있어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목표잖아요. 자격증을 맞아요. 딴다는 게.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때 이후로 이 악물고 그냥 눈 딱 감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긴 해요. 야, 진짜 완전 용기를 내셨네요. 그렇죠? 이 악물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원초적인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 얻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얻은 거죠? 그, 완전 얻었지. 그. 굿. 네. 좋다. 그. 아니 그럼 혹시 또 다른 자격증 따고 싶은 거 있나요? 자격증? 좀 있나요? 있나요? 어때요? 기현 씨? 그 중장비
그런 거 한번 따보고 싶어요. 아, 중장비 운전 자격증? 뭐 쉽지 않잖아요. 뭐 트레일러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진짜 쉽지 않아요. 한번 나중에 은퇴하면 한번 도전해봐요. 조작하는 방법이. 진짜 생각이 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따보고 싶다 자격증을. 네네네. 따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주원 씨는 혹시 따보고 싶은 자격증 있을까요? 저 원래 있었는데 네. 지금 요즘에 그냥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원래는 어떤 거요? 그 원래 한식 자격증을 되게 따고 싶었어요. 맞아. 요리를 하고 싶다 그랬어. 저는 서윗한 남자가 되고 싶어서. 서윗하고 싶어서. 네. 너무 네. 서윗하고 싶어가지고. 한참 방송에 왜 요리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쯤에 주원이가 완전 네. 빠져가지고. 꽂혔구나. 네. 그럼 주원 씨 요리 잘 해요? 아니 잘하기보다는 그냥 뭐 레시피 보고 하는 거를 제가 좋아하기는 해요. 네. 좋아하는 하나. 좋아하는 하나. 요즘에 좀 흥미가 많이 떨어졌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닉네임 갬블러의 올인 님께서 신곡 나올 때마다 최애곡이 바뀌는 몬 베베인데요. 이번에도 갬블러 듣자마자 극락 갔어요. 주원이가 직접 만든 타이틀이라 더 그런가 봐요. 라고. 아 처음이라고요? 본인이 만든 노래가 타이틀이 된 게 어때요? 주원 씨 좀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제가 차근차근히 좀 꿈을 이제 이뤄온 거고요. 네. 이제 그 우리 멤버들에게 진짜 타이틀곡을 내가 만약 우리 그룹의 곡을 타이틀곡을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이번이 진짜 처음이라서 13년 음악 가운데 어쨌든 이게 처음이니까 와.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그동안 이제 막 사실 수록곡이나 굉장히 많이 네. 수록을 했어요. 막 앨범에 뭐 두 곡도 세 곡도 이렇게 넣기도 하고 했는데 진짜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의미가 다르겠지 정도 생각이었는데 네, 주원이가 그 전에 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아 주원이한테 진짜 많이 다르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정말 네. 더 다른 의미일 거라고. 그렇죠. 지금 또 3분 34초 내내 킬링 파트라고 듣긴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우리 주원 씨의 내레이션이 이 곡의 핵심이다. 네.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원 씨가 이 라이브로 내레이션을 쓱 해주시면 네. 저희가 자연스럽게 바로 음원으로 이어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바로 갈게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몬스타엑스 갬블러. If you don't know, now you know. 와, 몬스타엑스의 갬블러 듣고 왔습니다. 지금 미션이 하나 와 있는데요. 네. 우리 기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닉네임 유기현 당신 유재야 님. 지난번 판타지아 활동 때 스탠드업에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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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로 온 세상을 귀여움에 물들게 한 몬스타엑스와 한나님. 이번에는 세상 제일 귀여운 갬블러 블러핑 보고 싶어요. 한나님도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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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갬블러 블러핑이요. 이게 어느 부분일까요? 아 이거 제 파트에 있는데. 네. 원래는 귀여운 거 아니고요. 네. 네. 앞순날 블러핑 이건데. 네,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네.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이거 왜 그 안에다가 생각해야 되나? 그 왜 종이컵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숨기는 그거를 약간 표현한 건데. 섞는 느낌. 네네네, 섞는 느낌. 그거 표준어를 모르겠어서 지금. 아 그게 표준어가 아닌가요? 그 삼음절 그거요? 아닌가 봐요. 안 된대요. 혹시나 해서 저도 안 했는데 다행이네요. 예. 프로시네요 민혁 씨가.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게임이요. 네그 느낌으로. 약간 섞는다는 느낌. 아 섞는다는 느낌으로 노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Bluffing. 여기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가글미와 아직은 알 수 없어 너의 bluf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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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기현 씨부터 해서 왼쪽으로 쭉 돌아서 가볼게요. 네. 네. 자, 5, 6, 7, 8. 아직은 알 수 없어 너의 bluffing. 다르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Let's go. Let's go. 감사합니다. 가보자. 다 봅니다. 좋습니다. We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네. K2001님께서 갬블러 킬링 포인트 너무 많은데 저는 특히 주헌이 I'm a handsome sum of money. 이 부분 너무 중독성 있고 걸으면서 들으면 힘이 빡 들어요.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주원 씨 가능할까요? 그럼요. 들어볼게요. 그럼 제 랩 부분을 네. 제가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도 쭉 해주세요. 네, 오케이. I'm a handsome sum of money. I got a best for my team.
주머니에 흘러넘쳐나는 C No or D 나로 언제나 깔끔하게 파기는 나의 B 야 이러니까 와, 너무 잘하신다. 화난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화 안 난 주원이 막 이렇게 주먹이 예, 주원이 화 안 났는데. 어, 좋습니다. 예. 너무 행복하게 눈웃음으로 지금 웃고 계신데 주원 씨가 어 좋습니다. 네. 7072님께서는 갬블러 뮤비에서 민혁 오빠랑 기현 오빠랑 멱살 씬을 찍었을 때 비하인드 듣고 싶습니다. 활동 너무 수고했어요 하셨거든요. 아 뮤비에서 민혁 씨하고 기현 씨가 멱살 씬을 찍었는데 아, 네. 어떻게 뭐 실제 촬영할 때 비하인드는 좀 어땠는지 또 우리 몸베베님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멱살을 잡는 씬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 콘티가 알았어요? 저는 아 콘티 있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네. 이게 진짜 오래 찍었죠. 그렇죠? 그렇죠. 오래 찍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비중 있는 파트인지 모르고 기현 씨는 잠시 넘어갈 줄 그런 알고. 느낌 있잖아요. 슉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근데 그 감독 이제 형님이 네. 너무 오래 찍으시는 거예요. 진짜 디테일했어요. 와, 그래서 힘들었겠다. 좀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처음엔 좀 많이 웃겼고요. 프리스타일로 하는 게. 그렇죠. 사실 저희는 이제 너무 오래 찍고 지치다 보니까 맞아.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안 온 네. 그 저희랑 동갑인 그 정말 잘못된 친구 있어요. 파렴치한 네. 친구 하나 있고. 누구죠, 그 친구 누구? 형원 네네. 씨가 있는데. 아, 형원 씨. 카메라 걸리는데 계속 웃는 거예요. 아, 또 미소가 아주 크잖아요. 네. 형원 씨. 맞아요. 입도 커가지고. 아 눈도 크시고 네. 형원 씨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구나. 네. 힘들었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었다. 네. 7277님께서 우리 모넥은 발라드 감성도 정말 최고인데 두 소절씩 부탁드려요 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두 소절씩 네. 혹시 갬블러에서 본인 파트를 전혀 다르게 발라드 느낌으로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혹시 지금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기현 씨 아까 했던 거기를 강한 끌림이와 아직은 알 수 없은 너의 블러핑 감미롭다 발라드 같다 발라드 뭐 재즈 약간 이런 느낌이 확 났어요 와. 자 이번엔 누가 해보실래요? 제가 그 저희는 그러면 아이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는 네, 조금 이따 3부에 돌아와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은 지금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듣고 계시고요 저희는 10년을 함께한 찐 형제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2부 마무리할 때 다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네. 저희가 못 들어봤잖아요 네. 발라드 버전의 갬블러를 이제 다시 네. 이어서 들어볼까 해요 아 그렇군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어 좋습니다 민혁씨 저는 이제 또 굉장히 팬분들 좋아해 주시는 벌스 첫 번째 부분을 발라드 오묘한 기류 끈적이는 눈빛 발라드 버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숨을 왜 이렇게 뱉는 거야? 숨은 왜 이렇게 발라드는 약간 호흡 아닌가? 약간 트로트 호흡이니까. 느낌의 네, 발라드는 약간 호흡이라 네. 호흡을 많이 밀어 넣어줬다 어렵네요 발라드 버전 좋습니다 네. 주원 씨 발라드 버전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랩으로 했는데 네. 발라드로. 거기? 랩 부분을? 거기가 내 부분이. 우와, 아. 우와. 본인 파트니까 하긴. 들어볼게요. 네. I'm a handsome son of money. I got the best for my tea. 여기까지 할까요? 좋은데요? 팝이네. R&B네. 좋은데? 좋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진짜 연습생 때까지 하면 몬스타엑스가 10년을 함께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멤버 있을까요? 내가 이 친구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 멤버는 가끔 내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게 된다 하는 분 있을까요? 민혁 씨? 가끔씩 새로운 게 발견된다? 네. 진짜 죄송한데 없어요. 이게 왜냐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보다 보면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도 저는 안 그런 보이네.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거는 그 저희 지금 안 온 멤버 중에 네. 막내 IM 군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몰랐는데 옛날에 IM 군을 봤다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못 느끼는 동안 새로운 게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현 씨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저는 못 느꼈는데 예전에는 저희도 그때는 이제 창균이 이제 IM 군이 막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되게 막내 같고 지금은 정말 막내 안 같아요.
성향 같다. 사실 진짜 가족처럼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저희가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못 느끼게 그냥 못 느끼는 저희가 봐요. 모르는 사이에 변해도.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럴 못 알아채는 수 있지. 맞아요, 맞아요. 몬스타엑스의 팀워크 비결을 궁금해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팀워크의 비결, 비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공연이 많은 것 같고요. 아. 콘서트를 많이 하면 팀워크 많이 쌓이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서운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네. 바로 얘기를 해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바로바로 풀고. 그럼 남는 게 없겠네요, 진짜 속에. 어, 네, 없어요, 없어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아래가 없어요. 아, 불편해서 위아래 맞아요. 때문에 불편해서 없어요. 말 못하는 게 없다. 네, 저희는 뭐 캐주얼하고 좋네요. 방송이지만 뭐 저희들끼리는 욕도 그렇고 뭐 반말 뭐 이런 거를 너무 그냥 친구처럼 다 하거든요. 서로 너무 편하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큰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때 리더가 무조건 묵직해야 돼요. 네, 아, 묵직한 형이 또 묵직한 또 그게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또 깊은 필요하다. 사람, 네. 깊은 사람도 필요하고 네. 위아래도 없어야 되고 공연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다르긴 한데 좀 어렵네요. 친하게 지내기 끈끈해지죠. 아니, 네. 좋아요. 네. 다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0116님께서 한디 언니 기현 오빠 파마했대요. 꼭 알아봐줘야 해요. 꼭 말해주세요. 햄찌 속상하면 안 되니까 하셨습니다. 아니 기현 씨 네. 파마를 했어요. 오늘이 아, 며칠 차예요. 네. 굉장히 창피하네요. 좋은데 요 컬이 잘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려고 얘기했던 건 아닌데. 네네. 제가 이제 제가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첫 줄을 하고 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반은 이제 잘라라. 반은 자르지 말아달라 하길래 제가 그냥 파마를 했습니다. 지금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근데 이제 네. 파마를 했는데 한 4일 동안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팬분들이. 팬분들이 못 알아보셨어요? 제가 카페 그 검색 거기다가 파마 이렇게 쳐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진짜? 네. 그 저는 저희 검색어를. 저희 이제 팬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서 네. 글을 올리고 올려봐도 파마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이게 파마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세팅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셨나 보다. 그냥 이제 매직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건 줄 안다고 네,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제 입으로 얘기를 했죠. 네, 우리 기 이현 씨가 여러분들 파마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공식적으로 아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축입니다, 경축. 축하드려요, 파마. 네. 감사합니다. 경축드립니다. 예. 보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기현 씨 머리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주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쫙 들어갔어요. 아, 좋습니다. 컬이 잘 나왔어요. 아, 잘 나왔네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 미션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몬스타엑스의 아홉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와우. 시간 가져볼게요. 몬스타엑스의 앨범 트랙 탈기. 와우. 첫 번째 노래부터 주세요. 와 진짜 오늘 같은 날씨에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진짜 그야말로 와. 천국을 경험할 것 같은 노래 헤븐입니다. 이 곡도 주원 씨가 프로듀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랑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이 곡에 대한. 이 곡은 사실 라디오를 위한 저는 곡으로 사실 좀 만들고자 했던. DJ님은 생각하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래요? 라디오를 위한. 그렇죠. 왜요? 어떤 부분이? 그 제 가사에 그 라디오 지지직 되던 여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뭔가 우리가 차를 타면서 라디오를 켜고 뭔가 그런 걸 들으면서 막 거리를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그 풍경이 다 천국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만큼 기분이 좋다. 표현한 곡이죠. 좋습니다. 네. 프로듀싱을 하면 디렉팅도 주원 씨가 다 하는 건가요? 네, 저랑 같이 만든 이제 형들이랑 같이 합니다. 디렉팅. 네. 그렇구나. 민혁 씨. 네네. 갬블러랑 헤븐이랑 분위기가 또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원 씨의 디렉팅에도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곡 느낌에 따라? 갬블러랑 헤븐의 차이라기보다 네. 주원이는 곡마다 그런 분위기를 되게 많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네. 저희가 연습생 때 노래를 녹음을 하는데 되게 어두운 노래, 어두운 노래를 녹음을 하면은 주원이는 형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불을 끄고 그다음에 그 향초를 켜요. 와 감성을 쫙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형 이 분위기에서 불러.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여기서 뭐 음을 올리고 빨리 밴딩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형 지금 이건 이런 분위기잖아.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야. 여기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런 방식에. 자, 근데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음악을 틀고 댄싱. 지지직 되던 라디오 채널을 돌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쵸 그쵸. 네. 기현 씨. 네. 사심 없이 묻는 건데 이 채널에서는 어떤 방송이 나와야 곡 분위기와 어울릴까요? 무조건 해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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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송? 별로 아 라디오 채 이해를 못하겠어. 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게 볼륨은 높은 볼륨이라고 볼륨이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왔다 보면 모르니까 네, 네. 방송을 7년째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요즘 방송 쉬어가지고. 아, 예. 좋습니다. 자, 이 노래가 2번 잠깐 귀가 멈췄어요. 예. 기다려졌어요. 2번 트랙이었고요. 괜찮아요. 자, 아, 이제 3번으로 이어집니다. 답답하네 그냥. But I'm loving this. I'm addicted to you. What's the sugar truth? 갈망해도 가져낼 수 없는 너는 꿈. Yeah, I'm addicted to you. I'm victim of you. 아픔조차 황홀한 넌 중독 같은 꿈. Addicted. 제목이 중독된, 푹 빠진 이런 뜻인데 민혁 씨 네. 개인적으로 요즘 푹 빠져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뭐 딱히 없긴 한데 요즘에 좀 금을 금? 금 목걸이를 좀 샀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두 개 정도 샀는데 이렇게 연결고리 있는 금 목걸이요? 아, 지금도 약간 얇은 거 차고 있긴 하거든요. 우와 얇은 금 목걸이를 네. 하셨네요. 그래서 네. 금값이 좀 오른다 그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금테크를 하셨네. 네 금테크. 요즘 금테크를 굳이 한 건 아닌데 그냥 네. 금이 요즘에 예뻐 보여서 아 예뻐서 네 예뻐 보여서 좀 장만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아니 주헌 씨 네. 몬스타엑스가 또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진짜 어려운 마성의 그룹이잖아요. 맞죠. 우리 몬스타엑스의 중독 포인트가 너무너무 넘쳐흐르겠지만 두 가지만 꼽아본다면 몬스타엑스의 중독 포인트는 네. 궁금한데 아 그 몬스타엑스 예능 저희끼리 하는 예능감. 네. 네. 그리고 저희끼리 무대에서 춤추는 퍼포먼스. 다른 점도 다른 점 이렇게 두 가지.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트랙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멤버 형원 씨가 팬분들, 우리 몬베베 분들을 생각하며 가사를 쓴 노래 베베입니다. 기현 씨, 네. 우리 형원 씨의 가사를 처음 봤을 때 첫 느낌 어땠어요? 사실 저는 형원이 자체가 이렇게 뭐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가사를 보니까 되게 네. 또 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돌아가는 가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비유적인 가사. 네,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솔직한 가사도 아니고 적당히 되게 센스 있고 까다롭네. 되게 센스 있고 되게 설레는 네. 그런 되게 잘 썼더라고요 가사를. 되게 좋았습니다. 잘 썼다.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민혁 씨, 네네. 요즘 팬분들이 엄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면서요? 왜요? 이게 그 팬분들 이런 존재가 이게 그냥 다 주잖아요. 맞아요. 뭐 시간도 사랑을. 쓰고 뭐 맞아요. 사실 뭐 이런 게 웃기지만 돈도 쓰고 뭐 마음도 쓰고 다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을까? 이걸 다 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 어머니의 엄마. 사랑이다. 그래서 엄마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뜻에서. 네네. 또 민혁 씨 파트에 보면 네. 또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를 배워가며가 있는데 팬분들에게 몬스타엑스가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저는 그거가 있어요. 무한하게 그냥 이유 없는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연인 관계에도 네.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걸 그렇죠. 느낄 수 있고 표현이 중요하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사랑을 주는 게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무대만 해도 또 뭐 열심히 방송만 해도 그냥 그것만으로 무한한 사랑이 되니까 그게 좀 네,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것도 있다. 그런 사랑도 있다. 라는 네. 걸 처음 배운 네네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트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본 골든디스크 2관왕에 올랐던 곡인데요. 이번에 한국어 버전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Living It Up. 주원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이 곡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 줄 가사 어느 부분일까요? 사실 제가 여기 작사를 참여한 게 사실 랩 부분 메이킹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요. 네네. 사실 이 가사 전체적으로 보면 딱히 이렇게 크게 이 곡을 뭔가 딱 대표해줄 만한 가사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제가 한 번뿐인 인생, 아무도 모르는 인생, Just follow me, let's live it up 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네네.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또 네. 몬스타엑스가 올해로 데뷔 6주년이 됐어요. 네. 이 노래처럼 정말 오직 앞만 보고 가슴 뛰는 대로 전부 다 태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기현 씨, 네. 앞으로 더 보여주고 싶은 몬스타엑스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무언가 되게 막 대단한 것보다 그냥 항상 무대에 진심인 모습만 꾸준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의 앨범 트랙 털기였습니다. 저희가 방금 트랙 털기 하면서 빠진 노래가 두 곡 있죠. 그 중에서 한 곡을 지금 들어볼까 해요. 제목이 Secrets. 민혁 씨의 최애 곡이라고요. 이 곡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이 곡은 작사 작곡 이제 형원이가 다 한 곡인데 네. 글쎄 이게 전체가 영어 가사예요. 그래서 이제 더 팝 느낌도 많이 나고 뭔가 몬스타엑스 앨범에서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곡 관련해서 우리 민혁 씨한테 요청사항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닉네임 내 버킷리스트 1번이 민혁이랑 결혼하기. 닉네임이었구나. 닉네임이요. 아, 저는 닉네임. 결혼을 해달라 그런 줄 알고 요청사항이. 아니죠. 시크릿의 민혁이 파트 너무 좋아서 기절했는데 불러줄 수 있나요? 29초 부분이요. 제발 엄마 소원. 29초 부분이 뭘까?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엄마의 지금 요청사항이 들어왔는데 엄마 금방 해줄게요. 잠깐만. 자, 민혁 씨가 보면은 딱 요 부분입니다. Wish I could부터 시작되는 요 부분을 살짝쿵 불러주시면 저희가 가사가 Wish I could with your mind 음원으로 이어드릴까 하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네. Monsta Secrets. Wish I could with your mind. Don't wanna waste this time. Tell me what's behind those eyes. I wanna start tonight. No, no, no more lies. 몬스타엑스의 Secrets였습니다. 닉네임 손보다 얼굴이 작아진 주헌님께서 제보를 주셨어요. 주헌이는 비트박스 하면서 애교를 잘 부려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비트박스 애교 보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주헌씨. 기대해도 될까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몰랐죠.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후에 주원표 비트박스 애교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몬스타엑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원 씨 비트박스 애교 준비되셨을까요? 사실 광고 나가는 동안 주원 씨의 이 행복한 눈 웃음이 사라지고 아주 급격히 어두워지셨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요? 자, 레스기릿 해볼까요? 네, 저는 또 네. 바로 합니다. 뭐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가볼게요. 오, 예. 트리, 포. 오, 귀여워. 오, 신나는데? 오, 예. 아, 좋습니다. 야. 좋다. 어떻게 하는 거야? 뿌잉도 그러니까. 들어가고 원투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았어요. 자, 근데 말이죠. 카리스마 주헌님이 지금 제보를 주신 게 있는데 얼마 전 민혁이 보여준 비트박스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민혁 씨의 그 놀라운 비트박스가 살짝 가능할까요? 잘하더라고요. 진짜 어이없네. 보여준 적은 있습니까? 제가 네네. 안 해봤는데 저번에 어쩌다가 한번 누가 시켰죠? 팬분이 그냥, 해볼래? 그래서 네네. 했는데. 네. 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얼추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그 얼추 되는 비트박스 한번 가볼까요? 되나? 약간 이 마이크가 이게 살짝 그 느낌이 나는데. 아, 약간 마이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푸치 파치 푸 푸치 푸. 오케이. 네. 오. 이런 거 근데 다 하지 않나요? 오. 아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 한번 보실래요? 푸치 오 예. 괜찮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제가 봤을 때 전 국민이 다 돼요. 기현 씨도 한번 들어볼까요? 기현이 될 것 같은데. 되나요? 제가요? 네. 네, 네. 못하겠는데. 나 이게 안 되네. 저랑 기현 씨랑 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딱 좋았어요. 자, 봅시다. 1771님께서 오 마이 갓. 주원 오빠. 얼마 전에 카페에서 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계셨다는 나도 이거 봤어. 목격담이 있었는데 나 못 봤는데 어쩌다 등짝 스매싱을 당하신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하셨는데 이 질문이요 주원 씨 네.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요? 지각비로 110만 원 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지각비를 제가 110만 원을 내는지 모르세요. 아이고 세상에. 네네. 110만 원 내는지 전혀 모르시고. 또 맞으신 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아이고. 네. 그때 왜 맞은 거예요? 왜 맞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카페에서. 저도 뭐,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분이 도대체 보신 건지 저는 좀 쉽네요. 맞은 갑자기, 적은 있고요. 엄마한테 항상 맞죠. 네. 저희 어머님 되게 유쾌하세요. 등짝을 매콤하게. 네. 아, 친근감의 표시. 네. 주원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러죠. 제발 좀. 아,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었다. 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3052님께서는 민혁이가 기현이 마스크를 2주째 훔쳤습니다는데 네. 기현이가 이제 눈치챘는지 궁금해요. 한디가 물어봐 주세요 하셨는데 아 우선 민혁 씨. 네네네. 마스크를 훔쳐 썼었나 봐요. 이게 기현이 건지 IM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 건데요? 거실에요. 제 거 아니에요? 오! IM 거군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새로운 사실이. 제 거 제 방에 있어요. IM 건가 뭐. 기현 씨는 계속 그냥 숨겨놨다. 아니, 원래 저는 그 제 방 거울 앞에 그냥 갖다 놓고 네. 나갈 때 갖고. 원래 저랑 기현이랑 그 네. 저희가 뭐 받아가지고 다 같이 공유를 해서 한동안 쓰다가 네. 다 얼마 전에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실을 보니까 누가 리필해놨더라고. 그거를 막 쓰셨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조금 이따 4부에 다시 함께할게요. 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몬스타엑스와 4부에 조금 더 오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6508님 기현 오빠 로테이트에 이번 앨범 제 최애 파트 있는데 라이브로 못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최애 파트를 아득히 멀어진 이 기다림의 끝이라고 해주셨는데 들어볼게요. 아득히 멀어진 이 기다림의 끝 공허 한 마리 이 공간을 채우네. 아 이거 요거 때문에 잘 안 들리긴 하는데 6508님을 살리셨네요. 네. 기현 씨가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 곡을 저희가 아직 안 들려드렸는데 로테이트는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K0017님 사연은 주원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K0017님이 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헵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어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어이하는 부분 주원인가요? 형원인가요? 앨범이 나온 6월 1일부터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제발 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어이 부분. 이건가? 한 번 더. 누구죠? 접니다. 아, 주원 씨구나. 네, 주원입니다. 주헌 씨의 네. 어이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짧습니다. 네? 어이! 어, 깜짝이야. 주헌이네요. 주헌이에요. 딱 주헌 씨였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접니다. 궁금증 풀어지셨죠? 네. 옹심이 심이 옹심이. 아. 이분 사연은 우리 민혁 씨가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옹심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차기 계획은 없나요?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만두라도 해서 2탄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옹심이가 그거죠? 민혁 씨의 믹스테이프, 주원 씨가 피처링한. 그렇죠. 뭐 믹스테이프라고 하긴 좀 웃기지만 그냥 저희가 이제 하나의 자그마한 영상 선물 준비를 했었죠. 네. 이게 네. 사실 차기 계획은 사실 트랙이 나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트랙을 갖고 있는데 제가 메이킹을 하다가 네. 잠깐 내려놨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사실은 콘서트에 공개를 하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네, 그랬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인데 우리 기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닉네임 사랑한다 몬스타엑스님. 어느 날 우연히 몬스타엑스를 알게 됐고 생애 처음으로 팬클럽이라는 것에도 가입해봤습니다. 연예인과 팬이 이런 사이로 지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주 소식을 전해주고 팬들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래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바람이 불어보면 같이 흔들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면 같이 젖기도 하고 그러다 햇빛 쨍한 날에는 같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요. 사랑한다 몬스타엑스. 몬스타엑스와 몬베베 여러분이 같이 하는 시간 중간중간 시간 되실 때 저희 볼륨도 꼭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오늘 텐션업 초대석의 네. 주인공 몬스타엑스였는데요. 어떠셨는지 소감과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주한씨부터 들어볼게요. 네, 항상 볼륨을 높여요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그냥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처음으로 타이틀곡을 프로듀싱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도 더 좋은 곡 제가 만들게 되면 또 네, 멋진 곡으로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현 씨 오늘 어떠셨는지 끝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일단은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 뭔가 되게 마지막인 만큼 뭔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몬베베들 만나서 즐거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민혁 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역시 편하게 했는데 DJ님의 약간 그 텐션이 좀 진짜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감사해요. Exactly. 네, 맞아요. 정확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DJ님께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 활동 마무리는 됐지만 이제 완벽한 또 끝은 아니고 또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 활동의 마지막 라디오였는데 못다한 말씀 없으세요? 다 하셨나요? 아, 저희 그 네, 하셔도 돼요. 네, 팬분들이 몬베베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몬베베 분들한테 하는 인사를 네. 한번 하고 싶어서 맞네. 네, 그걸 한번 해보시죠. 듣고 싶어요. 네, 간단합니다. 네. 사랑한다 몬베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번 앨범에 안 들은 노래가 하나 남았죠. 네? IMC가 만든 곡이라고 들었는데 네. 제목이 뭐죠? Rotate. R로 시작하는 Rotate인데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이쯤에서 세 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